우리가 이 스트링거 당기기 용접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후치기 용접하면 용융지가 어때요? 일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때요? 모재 온도가 같이 상승하고 거기에 전류가 더 높아지면 결국에는 이 비드 범위 크기만큼 용융지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비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쭉 일자로 용접하는 거를 당기기 용접이라 그래요. 그럼 비드 모양이 결국 안 나와. 대신에 이 용접의 장점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사실 비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뭘까요? 열도 많이 받고 얇은 배관을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용융 온도가 낮은 재료를 산화가 먼저 되기 때문에 용접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당기기보다 훌치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대신에 대형관이라든지 헤비 배관이라 이런 건 어때요? 당기기를 많이 쓰는 거야. 자, 그리기가 있어. 그러면 그리기는 조금 범위가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리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기 안에 용융지의 크기가 우리가 위빙을 할 때는 이렇게 모양 나오죠. 이렇게 맞죠? 근데 위빙을 할 때 얘를 이 컵을 대지 않고 프리핸드로 컵을 들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얘는 뭐다? 그리기가 되는 거야. 이 그리기 안에 그리기죠. 근데 그리기 안에 훌치기도 있어요. 이 그리기 안에 훌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용융지의 크기의 차이야. 용융지가 좀 더 커지면 어때요? 비드가 절반 이상 생겼죠. 절반 이상 생기게 되면 이 용융지가 어떤 형성이 되냐면 이 비드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절반만 있어야지 비드 모양이 어때요? 팔자 위빙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융지가 절반 이상 형성이 되게 되면 3분의 2 이상 형성이 되면 비드가 이제 커진 거야. 내가 팔자 비드 모양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처지는 거야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드 파형이 처지면 안 되게 속도는 빨라야 되고 자세는 또 불편하니까 맞죠? 그 비드 파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이거 보셨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 이유가 이 위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갈짓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둥글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용융지는 큰데 비드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밑에 이 라인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가야 돼. 기준을 보면서요. 요거 얘 둘 다 똑같죠? 둥글게 하나, 갈짓자로 하나 모양이 똑같다고 해요. 근데 얘를 이 정도 용융지 크기, 비드 용융지 크기가 절반 이상 됐는데 이걸 아래 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비드가 완전 다 쏟아지는 거야.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당기기 용접이라고 들어봤죠? 이 용접에서도 우리가 위브, 뭐 스트링거,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당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내고 용접을 하는지를 WPS상도 구분을 합니다. 용접 기법 자체를, 용접하는 방법을. 근데 우리가 이 스트링거 당기기 용접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후치기 용접하면 용융지가 어때요? 일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때요? 모재 온도가 같이 상승하고 거기에 전류가 더 높아지면 결국에는 이 비드 범위 크기만큼 용융지가 커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더 이상 비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쭉 일자로 용접하는 거를 당기기 용접이라 그래요. 그럼 비드 모양이 결국 안 나와. 대신에 이 용접의 장점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사실 비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뭘까요? 열도 많이 받고 얇은 배관을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용융 온도가 낮은 재료를 산화가 먼저 되기 때문에 용접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당기기보다 훌치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대신에 대형관이라든지 헤비 배관이라 이런 건 어때요? 당기기를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접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당기기든 훌치기든 전체에 비드가 있으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지 수평 용접할 때 쓰는 용접 기법들이잖아요. 이 용접을 할 때 전체 비드가 있으면 스케줄이 얇아요. 만약에 뭐 2인치 스케줄 10이다 뭐 3T다 2T다 이런 얇은 것들은 멀티로 용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처질 것도 없어요. 폭이 작다 보니까. 대신에 학원에서 하는 이런 연습 재료들이 대부분 스케줄이 5T 이상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뭐 50A 스케줄 80짜리 같은 경우 5.5T가 되고 그 다음에 100A짜리는 어때요? 100A 스케줄 40짜리는 6T가 넘거든요. 6T인가 6.1T인가 되고 그 다음에 150A는 150A 스케줄 40짜리는 7.2T 뭐 이래 돼버리니까 그거를 어때요? 한 줄로 용접하려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 비드 폭이 커지니까. 비드 폭이 커져갖고 이걸 한 줄로 용접하려면 어때요? 끈적끈적해야지 만쳐질 거 아니야. 그래서 멀티로 용접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멀티로 용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지금 우리 진도로 안 하신 분들 중에
우리 해별 지금 멀티패스 하는 거 교육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비드 전체를 봤을 때 당기기나 홀치기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드 전체를 우선 봐.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 비드의 전체를 봤을 때 얼마의 크기로 용접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먼저 판단을 하십시오. 그럼 대략적으로 한 두 줄 정도 하면 되겠다. 혹은 세 줄 정도 하면 되겠다. 이 판단이 먼저 나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두 줄 한다고 해놓고 세 줄을 용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대략적인 비드 크기를 내가 용접하는 용접부를 보고 예측한 뒤에 용접을 시작해야 작업성이 더 우수해집니다. 자, 그럼 내가 두 줄로 용접할 거야 생각했을 때 이 이유는 여기 있어요. 두 줄로 용접할 거면 이 전체 비드에 3분의 2 이상 첫 패스가 올라와야 됩니다. 두 줄로 용접할 때는. 맞죠? 그러고 나서 뭐다? 절반이 차야 되니까. 맞죠? 그럼 처음부터 세 줄을 찰 것 같으면 이 1번 패스가 어때요? 더 다운이 돼야 되겠죠. 근데 통상 이 높은 전류, 훌측이든 당기기든 용접을 하다 보면 물론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현장 여건상 모재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열은 계속 올라가고 자세도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용접을 하다 보면 어때요? 위에 언더컷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두 줄 때울 때 모재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상승되면 위에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줄 가는 게 빠르면 판단해서 세 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라인더로 중간중간 수정하는 게 빠른지 아니면 두 줄로 용접을 하는 게 빠른지 세 줄로 용접을 하는 게 빠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 이 현장 용접을 하실 때 말이야.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 설비 현장이나 뭐 반도체 현장이나 이런 데 뭐 위빙이나 훌치기 용접이나 당기 용접 이런 걸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뭐 못하지만 일반 육상 플랜트나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헤비 배관 용접을 많이 하거나 뭐 RT 용접 이런 거 많이 하는 현장에서는 훌치기, 당기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셔야 되고 그 뭐 40T, 30T 되는 배관을 뭐 사실 훌치기를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를 어느 천년에 위빙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용융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또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당기기 용접과 훌치기 용접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Get out the way. Who got a watch? Who got the time? I'm racing the clock. Even in my feelings, grind don't stop. Got big dreams, want big rocks. I got plans, you got talk. But it's real cheap, but it's really cold house. I'm trying to get these ends. Build empires with my friends. I'm about handling my business. No time for stress over bush. You think success is an option? I'm trying to get this popping like, woo. Big moves. My rules. Y'all heavy on the tweeting. I'll disappear a whole season like, woo. Who said they looking for me? I'ma make you wait for it. Spend a few racks on a shopping spree. Yeah, I'ma make you pay for it. Tell them give it to me when I want it, please. Wait tight and I look for it. Countdown for me. 12, 11, 10, 9. Eat that, I'ma make you wait for it. On my time. Yeah, I'ma make you pay for it. On my time. My time, my time. My time, my time. Order, order in the court. Me first, you short. On my time, been off yours. Boss, to the floor. It's my time. You was for you, I was for us. You do the math, don't add up. Even on my worst day, down on my luck. I got the sauce, I'ma always come up. I tried it your way, that was a dub. I'm taking the wheel now, cause I trust me. I'ma go get these millions. I'm still hoping and wishing. You always